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가 위기에 잘 대처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네, 지속된 논의 끝에 CMI 출범이 공식화되었는데, 동아시아 금융협력 체계인 CMI,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지난 1998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외환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물론 그 중에 한국도 예외일 순 없었다. 당시 우리도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리 국민 경제에 좋은 선물이 되어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 편안한 연말 연시를 맞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규모 외환위기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은 통화교환협정을 체결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즉 CMI다. 태국에서 먼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었고 순식간에 동아시아 주변국들로 이 위기가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그 당시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이때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의 악몽이라 그럴까요? 그 불만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고, 위기가 설사 일어났을 때 IMF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역내에서 십시일반 회원국들이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위기를 좀 방지해보자, 아니면 위기에 대처해보자, 이러한 의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 CMI는 위기 발생 국가가 자금을 요청하면 수합 계약 체결국에 일일이 지원 여부를 물어야 했기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힘들고 지원 규모도 작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출범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2006년 회담에서 지원 여부를 회원국들이 모여 한 번에 결정하는 집단적 지원 체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CMI 다자화 체제가 지난 3월 24일 새롭게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위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자금 공여인데, 이 다자화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자화에서는 단일 계약에 의한, 회원국들 간의 단일 계약에 의한 협정이기 때문에, 이 현재 CMI 다자화 기금에서는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바로 자금 요청국이 자금을 인출해 쓸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어서 신속한 자금 공여를 통해서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개별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세 번째로 큰 부담 규모를 확보함에 따라 금융 협력 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권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재 1200억 불로 책정되어 있는 CMI 다자화 기금은 좀더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 기구입니다. 역내 감시 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작년 5월에 다자화 합의를 하면서 아세안 플러스 3 국가 간에 감시 기구를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년 안에 이 공식적인 감시 기구가 설립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현재 IMF 연계 자금 비중인데요. 현재 1200억 불 중에 80%는 IMF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80%로 책정되어 있는 IMF 연계 자금 비중이 아직은 좀 높다는 얘기가 많고, 향후 이 80%를 좀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CMI.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으로 금융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자주 먹으면서도 정작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좀알수 없었던 배달용 치킨, 또 소금, 막걸리 등의 식품에도 올해 8월부터는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요, 막걸리나 청주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그 쌀의 원산지는 어디인지부터 또 음식점에서 파는 밥,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꼭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알기 쉬운 나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